대검에서 분위기는 어떨까요? 검찰 안파, 중앙일보 따르면 SNS에 기록 검토 사진 공개해서 국가적 관심사를 만든 뒤 바라지 않던 결과가 나왔다고 감찰하겠다는 건 괘씸죄를 물어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무리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물타기하라는 것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박 장관 비판 메시지도 들어보시죠. 한명숙 전 총리 구하게 나섰다가 실패하자 혼에 몰린 박 장관이 합동 감찰 카드로 자신의 잘못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명분을 쌓고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박 장관의 주장은 궤변이자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대검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구제하려고 하던 그런 시도가 다시 무산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이 이걸로서 일단락을 해서 국민들에게 짜증을 내게 하는 그러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아주시길 갖다가 법무장관께 권고를 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짜증나는 짓이다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을 때렸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제식구 감싸기의 결정판이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검찰은 성역이고 취해법권 지대라고 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에 아주 전형을 보여준 이런 사건입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인 비대위원님. 네. 추미애 장관, 전 장관,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을 모두 여러 차례 발동을 했고 박 장관은 이번에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이 첫 차례인데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결과는 뭐랄까요? 장관 두 분께서 발동할 때 당시에 호부나 의도나 기세와는 좀 달리 결과 자체는 조금 민망하군요. 네, 저는 두 장관이 국민을 보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지 지지층과 아니면 정당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과거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건 많은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윤 총장 찍어내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했고 그 결과는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했는지 적합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의 여지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명분들이 좀 떨어집니다.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을 다시 한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박범계 장관이 얼마 전에 했던 얘기들이 귀에서 잘 잊혀지지가 않는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다. 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 등에 대한 발언을 박범계 장관이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지층들이 바라보기에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 수세로 몰리게 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기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면 그래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지 수용 안 할지에 대한 얘기를 머뭇거린다는 건 결국 박범계 장관이 국민의 법무부 장관이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아주 만약 박범계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또다시 감찰 지시하게 되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또 똑같이 훗날 다른 장관이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수사지휘권 발동 등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애들에 대해서 만약 검찰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상이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여권의 이해관계와 깊이 매몰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 국민이 검찰로부터 심각한 인권 유린에 당한 사례 속에서 정권의 명운을 들고 뛰어들었으면 아마도 이런 오해를 받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자기 사람 권에만 이렇게 정권의 명운을 거느냐라는 건 김병인 비대위원의 어떤 야당 지도부로서의 예.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권의 시각도 한 편 더 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안 바뀌는 조직, 참 나쁜 사람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 폐지, 수사기소 분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지금 야당의 비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한편 여당에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습니다.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검찰도 사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마 박범계 장관은 이런 정도 결론이 나오기를 바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박성모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증거가 없는데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걸 기소하라고 수사주의할 장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소하라고 수사주의한 거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분명하게 그런 어떤 위증을 교사하고 했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분명히 있는 개연성 충분히 있는데 이번에 검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박성배 변호사 소개하신 검찰 입장에 보면 저는 참 감동을 했는데 그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라고 짧게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거면 정답입니다. 그거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지금 검찰개혁을 굉장히 막 필요한 과정 중에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김병민 의원 말씀대로 뭐 윤석열 찍어내기다 또 뭐 한명숙 구하기다 온갖 프레임들에 작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과 제도로 하는 공수처 뭐 등등 검경수사권의 분리 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다만 남은 게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마지막 한번 그러한 무리한 수사 관행은 없는지를 들여다보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 그런 걸 안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이 무혐의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어서 무혐의가 아니라 말씀대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무혐의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예 우리도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TF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검찰로 태어나겠다. 수사 관행 바꾸겠다. 이 말 한마디의 약속이면 모든 게 다 끝나고 검찰도 명예로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한명숙 구하기나 윤석열 찍어내기나 그런 유치한 짓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남은 수사 관행, 국민의 인권의 옹호기관으로서 검찰을 만드는 스스로 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 잘 만들기를 바라고 박범계 장관도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역사로 정확하게 감찰로 밝혀내고 거기서 잘못을 검찰이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약속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윤석열 찍어내기 아니다라는 여당의 또 박수현 대변인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드라마를 인용해서 검찰을 저격했습니다. 드라마 빈센 조, 송중기 씨가 주연, 반은 썩고 반은 먹을만하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 거 아닐까? 우린 이 사과를 반쯤 먹을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한다. 안 썩고 신선한 검사님 같은 분이 있어도 그 조직은 썩은 사과다라고 검찰을 향해서 썩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인용을 해서 저격을 한 건데 이재명 기자. 물론 뭐 대한민국 누구나 저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피의자들도 본인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냥 평범한 피의자가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피의자잖아요. 본인의 혐의 정리될 때까지는 자숙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야당에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싶고 뭐 빈센조뿐이 아니라 비밀의 숲 대사도 또 올리면서 검찰이 굉장히 썩었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얘기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바로 반론을 제기한 게 이겁니다. 썩은 검찰 맞다. 그런데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썩은 거냐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한 친정권 검사들이 썩은 거냐 이렇게 반론을 폈죠.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대답할지 그것도 이제 의문이고 흥미롭군요. 좀 얘기한 것처럼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지석인이 아니라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그 감성적으로 호소할 문제인가 오히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예. 반대로 만약에 의로운 검사를 칭송하는 그 드라마 대사를 누가 올리고 이러니 검찰개혁 필요 없다 한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쉽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 정경심 교수라든지 본인이 뭐 1심에서든 뭐 무죄를 좀 선고받고 이제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중인데 2심에서든 아니 본인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저런 얘기를 주장해야 더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